네, 오늘 의료계 범투위에서 개원이, 전공이, 전임이 그리고 의대생의 뜻을 모아서 협상안을 논의하는데 저는 이 범투위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민의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 저와 우리 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또한 진심을 담아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범투위에서 진전된 협상안이 도출된다면 현재 의료계에 내려진 행정처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유효합니다. 당정은 의료진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여당의 이원화된 창구를 만들어서 의료계의 고충 해결에도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국회 내는 특위 구성을 통해서 전달 체계의 개편, 수련 환경의 개편, 지역 가산수가의 신설 등 의료 체계 개선에 대한 열린 마음에서의 논의를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진의 진심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진전된 협상안이 도출되기를 국민과 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는 국민께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은 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은 더욱 엄중해진 현 상황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을 더 효율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미래사회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9월 정기국회는 협치의 국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대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약속했었던, 공통적으로 약속했었던 정책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또한 우리 당과 합의의 점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 그것들부터 먼저 입법화하는 노력이 보여진다면 그야말로 정기국회가 과실을 맺는,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국민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국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